도쿄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인 주코쿠나 시코쿠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일본 정부는 1995년에 있었던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과 비슷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자는 100여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2천여 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들었습니다. 허나 실제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미 감염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섰고 어떤 한 마을은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와 실제와 다른 이유는 일본의 관료주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문서주의에 입각한 관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갑작스런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피해는 더 심각해졌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혈액 등으로 발생하는 전염뿐만 아니라 공기로 인한 전염도 있었기 때문에 전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테러에 일본 정부는 경찰 병력을 준비시키고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정보기관을 통하여 이런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단체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허나 이상했습니다. 일본 내에는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일으킬 만한 테러단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했으나 야쿠자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내각정보조사실의 판단이었고 옴진리교나 일본 적군파의 세력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내각정보조사실은 이상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립니다. 아무래도 좀비에 의한 공격인 것 같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곳을 저지를만 하고 현장에서 보이는 테러 행위가 마치 좀비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좀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작성하는 내각정보원들도 믿을 수가 없었죠. 실제로 좀비가 발생했다니, 영화에서나 보던 좀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일본 강요회의에 제출됩니다. 그래서 내각정보조사실은 계속해서 조사를 시작하죠. 좀비 보고서는 강요회의에 도착하자마자 강요회의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보고서라는 말부터 신중하게 좀비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까지 열띤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수십, 수만으로 늘어난 감염자들은 사람들을 때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전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를 진압하고 있던 진압 경찰들이 감염자들을 진압하는데 실패하고 있었고 군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베 총리는 좀비에 의한 공격을 최종 판단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자위대를 준비시킵니다. 자위대는 국가의 방위를 담당하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진 못하지만 자국이 공격을 받았거나 자국 내에 반란, 폭동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아베 총리가 이를 준비시키자 통합망료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의 의장격인 가와노 가츠토시 통합망료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베 총리를 말립니다. 좀비에 의한 공격이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자위대를 투입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이 군대를 움직인 것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과도한 공권력의 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선거에 질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토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까운 나라에서 최초의 감염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합니다. 좀비든 테러단체든 국내에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항구공항 등의 보안 상태가 경계 단계로 격상됩니다. 그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설치되었던 열 화상 카메라에 유난히 열이 돋던 한 사람이 감지됩니다. 일본인이었죠. 감기 기운이 있던 그는 인천공항에서 실세 없이 재채기를 합니다. 모두가 그를 지켜볼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는 센다이에 있었던 최초의 감염자처럼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감염자였죠. 그리고 그는 인천에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도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멀지는 몰라도 민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방한과 방위를 합친 관광객 수가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전염력이 높은 편이어서 그 전파 속도는 배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합니다. 일본에서 온 보고서에 좀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WHO는 세계 각지에 있는 좀비 영화 감독, 좀비 매니아를 소집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조지 A.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좀비 영화 이후 다양한 좀비 영화들이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 속의 좀비들의 특징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빠른 움직임과 물량으로 인근을 공격하는 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은 현실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났죠. 허나 다른 것은 공기로 인한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같은 시각 미국 뉴욕에서도 일본인에 의해 발생한 전염자가 미국 도심을 활보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옆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수는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수만, 아니 수십만이 되는 수였죠. 일본 정부가 미리 판단하고 대처하였으면 일이 늘지도 않았을 겁니다. 허나 일본 정부의 고질적인 관료제의 문제가 전세계의 아포칼립스라는 문제를 낳게 해줍니다. 일본은 피해가 계속 심해지자 자위대를 통하여 좀비 진압에 나섭니다. 일부 일본 관료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미 센다이시는 파괴 직전이었고 그 수는 점차 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좀비에 의한 피해인 것을 결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죠.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좀비의 수가 너무 많았고 공기로 인한 전염 때문에 군인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탱크를 이용해서 좀비를 진압하려고 했지만 전차에 탑승한 전차병이 보균자인 경우도 있어서 전차 몇 대는 진압 도중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좀비의 감염자인지 감염되지 않은 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한 보병소대는 도시에 진입하여 시민들을 구출하다가 너무 많은 좀비의 수에 전멸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른바 좀비 아포칼립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에 대하여 적색경보를 발령하며 이를 해결할 국제적인 백신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은 좀비 진압에 나섭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